오!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내가 좋아하는 조개 냄새가 난대? 친구들 안녕! 양박사예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짜자자자 바로 낙지 친구예요. 이 낙지 친구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오늘 어떤 친구인지 애교박사가 한번 맞춰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교박사님. 친구들, 양박사님이 애교박사를 위해서 깜짝 카메라를 준비했다는데요. 오늘 어떤 친구를 소개해줄지 애교박사는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힌트를 드릴게요. 바다에 사는 친구예요. 바다에 사는 친구요? 어? 상어가족 아닌가요? 상어가족? 그러면 안대를 벗고. 우와, 친구들 이렇게 까만색 천으로 양박사님 시원한데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팔을 이렇게 걷고요. 우와! 물고기인가요? 저 밑에 있어요. 친구들 미끌미끌한 게 있는데요. 양박사님 여기 있는 게 혹시 막 물거나 하진 않나요? 물 수도 있어요. 와, 친구들 이거 어떤 동물인지 알겠어요. 애교박사가 만져보니까요 오징어나 문어 같아요. 우와! 짜잔! 양박사의 깜짝 카메라에서 만나본 친구가 바로 낙지였어요. 애교박사가 정말 좋아하는 낙지 친구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외계인을 꼭 닮은 낙지 친구예요. 우와, 지금 낙지 친구 주변에 하얀 색깔 점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낙지 친구를 만지면은 우이! 엄청 미끌미끌거려요. 우와, 다리에 붙어있는 여기 빨판이 몇 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떠! 엄청 많아요. 한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게 꺼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 콧물! 낙지는 몸으로 이렇게 콧물을 푸나 봐요. 그리고 바깥으로 꺼내니까 낙지 친구가 눈을 이렇게 감았네요. 그리고 색깔도 바뀌었어요. 물에 있을 때는 검붉은 색깔이었는데 또 나오니까 흰색 빛이 돌아요. 박수지! 저는 바다에 산다고요! 바닷물이 그리워요! 바닷속으로 보내주세요! 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와, 박사님! 제가 좋아하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낙지 친구는요,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고요. 그리고 다리가 총 8개 있죠? 그래서 문어의 친구입니다. 문어의 친척이라고도 하고요. 자, 친구들, 낙지는 바닷가에서 새우나 조개, 작은 생물들을 먹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낙지가 좋아하는 조개! 과연 조개를 여기 있는 낙낙이 친구도 잘 먹을까요? 짠! 이 조개를... 오!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내가 좋아하는 조개 냄새가 난대? 여기에 보이는 게 바로 낙지 입이에요. 낙지는 입을 여기 다리 사이에 숨겨놔서 다리로 낚아채가지고 먹이를 먹는답니다. 근데 조개는 안 먹네요. 박사님 미워요. 나 자고 있는데 계속 괴롭히면 어떡해요. 나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생물이라고요. 이렇게 밝은 낮에는 저는 사냥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 애교박사가 낙낙이를 계속 만지니까 물이 더러워졌어요. 여기 물이 더러워진 이유는 낙지 친구 몸에서 점성이 계속 나왔는데요. 아이고, 이 콧물 같은 점성은 낙지 친구가 도망가기 위해서 몸에서 뿜어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 만지니까 계속 나와요. 콧물 제조기인가요, 낙지는? 애교박사도 감기 걸리면은 콧물 제조기가 되는데 낙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콧물 같은 점성을 뿜는답니다. 애교박사가 여기 있는 낙낙이 친구에게 빨판 테스트를 해볼까요? 짠! 테스트는 여기 있는 뚜껑을 낙지 빨판의 힘을 이용해서 들 수 있을지 관찰해볼건데요. 낙낙아, 할 수 있지? 지금 저는 낮이라서 힘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낙낙아. 밥도 안 주고 박사님. 자, 꿈틀꿈틀 나는 외계인 빨판의 우와! 오늘은 이렇게 콧물 대왕 낙지 친구 낙낙이를 만나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